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심판, P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함으로,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고, 또 바로의 편에서는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다만 이집트만을 향한 그런 심판이 아니세요. 지금 이온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세상에게 앞으로 닥칠 그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Then the Lord said to Moses.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Pharaoh's heart is stubborn. 바로의 마음이 참 고집세구나. And he still refuses to let the people go. 여전히 그는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않고 있구나.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구나. So go to Pharaoh.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아두고 자기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보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So go to Pharaoh in the morning. 그래서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As he goes down to the river. 바로가 강에 그 강가에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바로는 나일강에 갔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러니 그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stand on the bank of Nile, 그 나일 강둑에 서서 meet him there, 그곳에서 그를 만나라. 딱 대기하고 있다가 흠칫 놀랐겠죠. Be sure to take along the staff that turned into a snake.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반드시 가지고 가도록 해라. Then announced him.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선포하라. The Lord, the God of the Hebrews. 여호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has sent me to tell you. 너에게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So they can worship me in the wilderness.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라. Until now, 지금까지 you have refused to listen to him.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했다. 이 바로와 모세는 어릴 적 같이 자랐던 그런 사이라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라고 해도 상관없죠. 당신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40년이나 시간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 거의 한 40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이죠.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바로는 이제 이집트 왕의 명칭입니다. 명칭. 그래서 So this is what the Lord says. 그래서 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I will show you that I am the Lord.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Look, 보라.
will strike the water of the Nile with this staff in my hand. 이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 강을 내가 칠 것이다. And the river will turn to blood. 그러면 그 강은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그분의 여호와이심을 이제 바로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강, 그들이 의지한 그들이 식수와 그들의 어떤 그 식량, 물고기, 그런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런 나일강,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대주는 그 나일강, 그들의 생활에 터지는 그 나일강을 바로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말씀이죠. The fish in it will die. 그 안에 있는 물고기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 And the river will stink. 그리고 그 강은 냄새가 날 것이다. 악취가 날 것이다. The Egyptians will not be able to drink any water from the Nile. 그리고 그 나일강 물이 더 이상 너에게 식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 내가 너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냥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날강이 있는 줄 아느냐? 절대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그 날강 바로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제공했던 것을 거둬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노력해서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방면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알기를 거부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7장 19절입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ell Aaron, 아론에게 말하라. Take your staff and stretch out your hand over the waters of Egypt. 자,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치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처럼 아론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Take your staff, 너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stretch out your hand over the waters of Egypt.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위에 너의 손을 뻗어라. 나일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호수도 있을 거고 시냇물도 있을 거고 그 모든 물, 노출된 그 모든 물에 손을 올리고 over the streams and canals, 그 시냇물과 canal 운하와 over the ponds, 연못과 and all the reservoirs, 모든 물이 저장된 우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손을 올리고 높이 들고 and they will turn to blood.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Blood will be everywhere in Egypt. 피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곳에 있을 것이다. Even in vessels of wood and stone. 이미 너희들이 뜬그 물, 너희 그릇, 컵에 있는 그 물, 돌그릇, 물그릇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죠. 가끔 바다나 강이 붉게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는 아니고 그냥 빨갛게 변하는 거죠. 그것만 봐도 가슴이 철렁한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Moses and Aaron did as the Lord commanded. 이제는 모세 에론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모세 에론이 더 이상 불만을 품지 않고 적어도 이집트 안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통로로서 신실하게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심의 결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In the sight of Pharaoh and in the sight of his servants, 바로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he lifted up the staff.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And struck the water in the Nile.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물을 쳤습니다. 내리쳤습니다. And all the water in the Nile. 그리고 그러자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이 turned into blood. 피로 변했습니다. And the fish in the Nile died.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죽었어요. And the Nile stank. 그러자 그 나일강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So that the Egyptians could not drink water from the Nile. 그래서 그 악취나는 나일강에서는 절대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There was blood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땅에 있는 전역에 피로 가득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But the magicians of Egypt did the same with their secret arts. 하지만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그들의 비밀한 그런 기술로, arts 기술로 마법이죠. 마법으로 똑같은 일을 행했어요. And Pharaoh's heart was hardened.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And he did not listen to them. 그리고 그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As the Lord has said.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Then Pharaoh turned and went into his house with no concern or even for this. 그러자 바로는 그 피로 물든 나일강을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So all the Egyptians dug around the Nile for water to drink.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나일강 주위를 파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For 왜냐하면 they could not drink of the water of the Nile. 그 나일강에서 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나일강과 그 당시에는 모든 그 노출된 공중에 노출된 그런 모든 공기에 노출된 모든 물은 다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기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그 땅에 묻혀 있는 그 물을 땅을 파서 얻어야 했습니다. 25절입니다. And 7 days were fulfilled. After that, the Lord has smitten the river. 여호와께서 그 강을 치신 이후에 이제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경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소곤소곤 됐을 것입니다. 바로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관련 구절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납니다.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Then the second angel sounded his trumpet. 두 번째 천사가 이제 트럼펫,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And something like a great mountain burning with fire. 그러자 그 불로 활활 타오르는 엄청나게 큰산 같은 무언가가 was thrown into the sea. 바다에 던져집니다. A third of the sea turned to blood.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피로 변합니다. 나일강은 이 지구 전체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강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두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이온 바다가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엄청난 일이죠. 아, 이걸 보고 어떻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 바로를 심판하신 것처럼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3절 4절 보면 and the second angel poured his bowl into the sea. 그리고 이두 번째 천사가 또 그의 그 대접을 바다에 붓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일곱 대접이 그 중에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 부어지면서 and it turned to blood like that of the dead. 자, 그래서 이 바다가 전체가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심판인 그두번 일곱 대접 중에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부어졌을 때는 온 바다가 피가 돼버려요.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죠. Every living thing in the sea died.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날강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은 게 아니라 강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죽습니다. Then the third angel poured out his bowl into the rivers. 그리고 셋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에도 붓고 springs of water 그런 물이 나오는 모든 것에 붓고 and they turn to blood. 그리고 그래서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이미 추수가 된 후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책이에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책을 읽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읽으셔야 정말 복 받으시려면. 그뭐 좋은 직장, 뭐 사업 잘 되게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이런 게 뭐게 요한계시록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6장 6절입니다. For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도 그러셨고 마지막 때도 이렇게 피로 물들게 하시느냐? 그것은 그 해답은 16장 6절에 있습니다. For they have spilled the blood of saints and prophets. 왜냐하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이 이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And you have given them blood to drink as they deserve. 그래서 당신께서 그들이 받아야 하는 그러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그렇죠?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그들이 흘린 피를 도로 그들이 마시게 하신 것이죠. 이집트인들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저 병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에 대해 합당한 벌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망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예전에도 심판하셨고, 지금도 계속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크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데 이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는데 그큰 은혜를 거부한 자는 영원히 저주받을 것입니다. 마치 바로와 이집트처럼요. 아멘.